전남 진도군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중간고사 과목 중 한 과목의 시험 문제가 지난해 시험 문제와 똑같이 출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중간고사에서 특정 과목의 시험 문제 30문항 중 19문제가 지난해 출제된 시험 문제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배우지 않는 교과 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직 배우지 않는 시험 문제를 특정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만 정답을 맞춰 특정 학원에 시험지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도교육지원청은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뉴스픽처 이종혜입니다.